선생님 너무 멀어요. 오고 싶어도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냥 뭐 중간에다가 네. 내가 분점을 하나 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망설여지거든. 네. 근데 내가 혹시나 양띠라고 하면 네. 나 과감하게 그냥 분점 냅니다. 안녕하세요, 사당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양띠분들입니다. 네. 네, 양띠분들의 올 한해는 또 어떨지 한번 알아볼 건데 네. 일단 좀 양띠 전체적으로 좀 어떨까요? 우리 양띠분들은요,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양띠분들은 작년서부터 운이 들어왔습니다. 와. 그래서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운맞이하면 대박인 것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를 과감하게 다 버리세요.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 버리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직업을 180도로 바꿔도 된다라는 말이에요. 저기 우리 그러잖아. 배운 도둑질이 그 도둑질인데 다른 거를 하게 되면 두렵고 망설이게 되고 자신감이 우선 걱정스럽잖아. 근데 우리 양띠분들은요. 이 변화가 크게 들어와요. 그래서 내가 하고 있던 내 전문 직업을 네. 놓기가 힘들고 다른 거를 하셔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십시오. 하반기서부터는 양띠분들이 그냥 다 버려도 새로운 거를 잡아도 그게 대박이 날 수도 있다. 어쨌든 변화에 대한 변화나 이 변동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. 혹시 이사 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? 당연하지. 이제 또 이제 모르겠어. 내가 그 말을 물어보니까 네. 나 같으면 내가 사실 분점도 하나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. 내가 양띠라고 하면 네. 나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이 서화당이 있고요. 네. 분점을 하나 내고 싶어. 왜냐하면 아랫지방에서 선생님 너무 멀어요. 오고 싶어도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냥 뭐 중간에다가 네. 내가 분점을 하나 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망설여지거든. 근데 내가 혹시나 양띠라고 하면 네. 나 과감하게 그냥 분전 냅니다. 아,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막 예를 들어서 일식집을 하던 사람이 중식집을 차려도 된다는 말씀이시죠? 그러죠. 아. 그 대신 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변화를 갖고 있을 때에 네. 누군가 직인으로 인해서 거절을 못한다던가 동업이었다던가 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꾸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정에 끌려가지 마시고 네. 그 정의 길을 기울이지 마시고 닫으십시오. 아. 그 정도로 변화해 주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 양띠분들이 23년도 네. 하반기로 봤을 때는요 정말 제가 박수 쳐주고 싶어. 근데 양띠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네. 이렇게 선한 그런 게 있나요? 그러니까 아니지 우리 양띠분들이 좋게 얘기하면은 머리가 너무 좋고 네. 이렇게 아이디라든가 창의력이 좋아. 근데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사자도 있어.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안다박사야 아는 것도 많아. 그래서 예. 건강이나 이런 쪽도 한번 봐주실 수 건강에 있어서는요 네. 뭐라 그럴까 술, 간 쪽으로 조금 조심하십시오. 우리 양띠분들은 술을 좋아하신 분들은 간으로 인해서 좀 안 좋아지실 것이고 네.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손 저린다라던가 우리 혈액순환이 안 된다던가 그런 분들이 또 더 이제 예전에는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절인다라는 게 잦아지고 그리고 좀 더 심한다던가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혈관 쪽으로도 좀 조심하시고 관절 쪽이겠죠. 그래서 혈액의 순환이 잘 안 된다 아니면 이제 또 술 좋아하신 분들 간을 조금 조심하십시오. 네. 그리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알아본 거는 보편적인 거잖아요. 네. 이게 사람마다 또 생년월일도 다 다르고 사주도 다 다르기 그러죠. 때문에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 본인의 운세가 정말 궁금하고 정말 본인이 이렇게 대박이 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면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요? 서화당입니다. 네, 정확합니다.
그 위쪽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네. 선생님께서 잘 상담해 주실 거죠? 당연하죠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그럼 또 마지막으로 양띠분들 힘내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정말 변화가 크게 들어옵니다. 23년도 하반기에는 양띠분들 화이팅! 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